정일우라고? 서울 외곽의 군소폭력조직 보스에 불법 사채업이랑 사설도박점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. 다른 특이사항은? 저기 그 선배 정일수라고 아시죠? 그게 누군데? 서보현이 출소해서 새로 만든 파트너가 바로 정일수. 며칠 전에 상신동 부녀자 폭행살인 사건으로 잡혀 들어간 놈이에요. 정일수 친형이 바로 정일우예요. 그리고 또 있어? 전에 선배가 부탁해서 알아봐줬던 김도진이라는 친구 있잖아요. 그런데? 정일수가 죽인 여자 이수영이라고 그 여자 남편이 바로 김도진이에요. 아니면 유경장이 민검사를 구하고 자네가 서보현을 잡을 수도 있었겠지. 그랬다면 민검사와 이수영 씨 둘 다 살았을 수도 있고.